쿠로의 관입니다. 새로운 번역 게임이 나왔네요. 오, 진짜 오랜만이다. 울프툴로 번역 게임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수업도 끝났고 도서관에 들렀다 가자. 야기하. 야기하네요? 어, 고양이 있네 저기 위에? 이 고양이가 제일 신경 쓰여. 미안 코마치.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 아, 길냥인가 보구나. 내일 보자. 가만, 저 기록은? 아, 다행이다. 아, 저절로 되는구나. 아, 나 이런 게임이 정말 좋아. 모자 쓰고 오는 거 까먹었다. 왜 밖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모자 쓰는 거 까먹었다고? 그 얘긴가요? 뭐가 잔뜩 있네? 아, 덥다, 더워. NPC들이 뭔가 잔뜩 있네요? 자리에 앉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냥 끝이야? 인사 주고받고? 별 의미 있는 그건 아니었군요? 자고 있네. 자고 있어. 이 자리에 내가 앉았으면 좋겠는데. 아, 저기 반짝거리는데 저기 앉으면 되는 거였군요. 아, 그런 거였군. 자리에 앉는다. 아직 앉지 않는다. 왜? 이거. 아, 이게. 그 번역자분이 이 게임에다가 설명을 써주셨는데 이거 거의 일방통행이라고 그래요, 게임이? 오늘은 어디까지 쓸 수 있으려나? 슬슬 폐관 시간이다. 돌아가야지. 으이! 도서관에 갇혔다. 정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기분 나빠. 출구로 가자. 출구로 가지만 닫혀있다. 어디 가는 거냐? 응? 무슨 소리지? 오, 으이! 도망가? 어, 세이브 주네? 응? 야, 너 느려. 야, 느려. 오! 오! 아니구나. 아, 야, 씨. 느리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걸로 몰아붙이는 거. 갑자기 이거 위로 가면은 와! 아, 뭐야, 이게! 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 나는 돌아간다, 나는. 나는 돌아간다, 나는. 이렇게 끌었다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문으로 갑시다. 다행히도 뭐 도서관이 뭐 잠겨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오잉? 저건 내 중요한 작품이야. 두고 도망갈 순 없는데? 응? 자, 얌전히 우리의 동료가 되는 게, 응? 어떻게 해야 하지? 이만큼이나 완성되어 있을 줄은. 더더욱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사라져. 거슬린다. 뭐? 뭐? 사라졌네. 소? 괜찮으신가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저기 그 당신은 혹시 쿠로지? 그러네요. 저는 한치의 거짓 없이 당신이 쓴 소설의 쿠로입니다. 역시! 아, 그치만 어째서? 글쎄, 어째서일까요? 뭐 말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원래 있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 정도일까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원인은 그렇네요. 당신은 그 검은 임시로 그림자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림자에게 끌려온 겁니까? 끌려왔다고? 잘 모르지만 정전인 줄 알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가려고 봤더니 지금 저 이상한 소가 쫓아오네. 아무래도 끌려온 것 같군요. 분명 노리는 건 저겠죠? 응? 보아하니 그 그림자는 미완성인 채로 끝난 책들의 원념이 모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 있다는 것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아마도 여긴 말하자면 원래 있던 세계, 인간계와 책의 세계 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인 나도 이야기 속에 쿠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 끌려왔다는 건 그런 뜻이었어. 끌려온 이유는 아마 완성될지도 모르는 저를 시기하여 동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래서 저를 가지고 있는 당신까지 함께 끌려왔다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런 거였구나. 이제야 저 소가 말하는 그 의미를 알겠네요. 그런 일이, 아,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니까 받아들일게. 그러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응? 그보다 쿠로 꽤 잘하네? 이 세계에 대해서도 바로 안 고갔고? 그건 저도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에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처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구조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인간이 내겐 모르는 게 당연한 세계인가? 응? 아, 그래요, 세계! 그걸로 가죠! 응? 이곳은 미완성의 세계. 책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든 될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야? 미완성의 작품은 완성한 작품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책장에서 완성된 책을 찾아서 그 책의 힘을 빌려 이 세계에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하네. 이런 거 다... 뭐 아직 제 추측에 지나진 않지만 설득력 있죠? 그렇네. 그러고 보니 당신 이름 뭔가요? 내 이름 모르는 거야? 서명해놓지 않았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안 해놨네. 내 이름은 야기야. 야기...하? 그렇습니까? 제 창조주의 이름이군요. 기억해둘게요. 하느님 같은 건가? 그럼 부담스러우시다면 선생님? 선생님? 저 그림자의 동료 같은 건 딱 질색이에요. 빨리 책을 찾자고요, 선생님. 그래. 선생이 됐어. 이게 일방통행 분기 게임이고 멀티엔딩 뭐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뭐 분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야기야, 쿠로 저렇게 생겼네? 이 책은 건너편 책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가요? 꽤나 저희를 방해하려는 것 같네요. 응? 여기도? 이 그림책 오랜만이야. 나쁜 사람은 만유의 마법으로 가구로 바뀌어버렸었지. 그건 무섭군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자, 다른 쪽? 아, 여기다! 이 책 재밌단 말이야. 그런가요? 선생님,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전혀. 그런가? 이 게임이 이제 스피노프? 스피노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랑 이제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하네요. 파일 그 첨부된 파일 읽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 이 책은 안 돼? 아니요, 책은 괜찮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소리? 제가 책의 세계로 가서 그 책의 힘을 빌린다고 했었죠? 그랬지. 원래라면 책 안의 주인에게 부탁하면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림자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책 안까지 침식하고 있는 듯하네요. 이대로는 힘을 빌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렇네요. 아직 부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책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쿠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귀찮지만 그런 거죠. 어떻게 할까요? 책이 그림자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도 책 속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그렇네요. 더 생각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일단 가보죠 뭐. 내가 말하긴 했지만 야, 진짜로 갈 거야? 가야지. 뭐 길이 없어 지금 여기. 죽는다면 수명이 거기까지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육체가 있는 것들의 운명이죠. 불안하다. 야, 죽는 것도 네 운명이라는 거잖아 저 얘기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쉽게 말해? 갈 건가요? 잠깐 기다려. 빨리 해주세요. 왜? 저거 왜 고르지? 뭔가 있나? 아, 이 책? 여기 뭐 자고 있던 남자가 읽던 책인데? 아, 못 읽네요? 이대로 나갈래. 아하, 열리지 않아. 게다가 새카매서 아무것도 안 보여. 밖에 나가면 이상할 것 같다. 가야죠. 에라 모르겠다. 출발! 근데 어떻게 가는 거야? 간단해요. 책 표지를 세 번 노크하면 되는 거예요. 문이야? 어느 세계든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내가 하는 거구나. 이 정도도 못하면 곤란합니다. 알았어. 어? 세 번 노크하니까 진짜. 여기 어디야? 무사히 도착한 것 같네요.
정말로 왔구나. 그러고 보니 여긴 어떤 이야기의 세계인가요? 여긴 백작 부인이 매일 밤 파티를 여는 이야기의 세계. 백작 부인은 파티를 좋아해서 매일 밤 다른 사람을 초대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백작 부인에게 저 이 파티에 고기는 없나요? 라고 물었지. 백작 부인은 풀을 좋아해서 고기 같은 건 저택 어디에도 없었으니 요리도 샐러드 뿐이었어. 그래서 결국 남자는 백작 부인을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지금은 조용해진 파티 회장만이 남아있어. 이런 이야기 일어나? 이건 경계하지 않으면 호되게 당한다라는 걸 담은 이야기야. 저, 선생님 취향이 나쁜 건가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 뭐 됐어요. 만약 남자를 만나면 선생님은 분명 잡아먹히겠죠? 공격할 거라는 걸 이미 전제에 두는 거야? 글쎄, 일단 만나러 가볼까요? 아, 야, 갈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서 있어도 시간 낭비일 뿐이고 게다가 꽤 말이 통하는 분이라 힘을 빌려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그럼 어디부터 갈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야기에 나왔던 파티 회장을 찾아볼까? 따로 갈 만한 것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럼 파티 회장을 찾아보죠. 가보자. 아래 이거 뭐죠? 뭔가 낙하문?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요? 잠겨있다. 열릴 것 같지가 않네. 아 아래에서 여는 거군요? 저 뭐 나중에 쓰는 거 있으니까 뭐 저기다가 해놨겠죠 이거? 아 새끼로 빠지지 않네. 파티 회장! 잉? 쉽게 보내주지 않을 생각인 것 같군요. 그림자의 송행인가? 곤란하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아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있군요. 돌아가야 되네. 가만히 있자. 여기도 갈 수 있나? 못 가네. 막다른 길이야. 곤란하네요.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지 않을까? 과연 어딘가에 있을 법한데. 여기? 뭔가 빛나고 있어. 열쇠 아닌가요 저거? 정말이다. 이 강 꽤 깊어 보이네요. 가지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물을 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물을 빼낼 수 있으면 좋겠다? 물을 어떻게 빼낼까? 가지로 꺼낼 수 있다면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나뭇가지를 꺾나? 일단 이거는 꺾을 수 없어요. 아! 정말로 있었어. 꽤 교묘하게 숨겨놨네요. 응? 선생님, 또 팻말이 있어요. 또 쓰여있어. 아, 여기 새끼는 있었군요, 이거. 여기에서 말 걸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로 더 들어가야 되네. 강물에 대해서. 강물은 저수하고 있다. 물이 모종의 이유로 오염되는 등 빼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는 이 너머에 있는 작은 집안의 밸브를 돌릴 것. 밸브를 돌리면 물이 빠진다는 건가? 뭐 대충 그렇게 쓰여있네요. 그렇게 간단히 돌릴 수 있게 해놨으려나? 글쎄 어떨까요? 일단 한번 작은 집에 가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의외로 쉽게 물을 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렇네. 가보자. 집에 밸브가 있고 그거를 어이구 근데 이 집이야? 누가 계십니까? 역시 쉽게 돌릴 수 있게 해놓질 않았네. 분명 문이 열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겠죠. 아무래도 이 집 열쇠로 여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건? 아 혹시 대형 캔 조건 분명 간판에 간판? 간판 어디요? 여기에 쓰여있다는 건가? 이상한데? 간판이 뭐 말하는 거죠? 아 여기 오니까 뭔가 있네. 흙이라면 잔뜩 있는데. 흙 여기도? 돌인가? 돌 음? 흙 돌 이거 왜 있지 이거? 흙이랑 돌을 얻었는데 왜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파티 회장. 그래. 유책 이름이라고 쓰여 있어. 좋은 걸 발견했네요. 대형 캔을 입수했다. 흙, 돌, 캔.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아, 이거 어딘가에서 쓰는 건가 봐요, 이게? 아, 써서 뭘 이거를 하나 보다. 그럼 여기다가 돌 아니면은 흙. 아, 안 되네. 뭘 써야 되는 건 맞네요. 뭘 써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그거를 어디다 쓸까? 이걸 여기다가 캔. 아, 그래, 이걸로 열려주면 좋겠는데. 돌. 선생님, 물 잘 못 빼시네요. 딱히 물을 빼려고 한 건 아닌데. 농담이야, 농담. 선생님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 안 되네. 흙. 선생님, 진지하게 흙으로 이 호수를 메울 생각이셨어요? 별로. 대형 캔. 흙, 돌 던졌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뭐야 이거? 흙돌을 줬다 넣고 하면 열. 왜? 아, 흙돌을 저기다 넣고 오면은 바뀌는구나. 빨리 가자. 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갑시다. 잉? 가자고. 빈 데가 있군요, 이렇게. 아, 이거 나중에 이제 추격자가 막 쫓아와가지고 이거 도망가기 딱 좋은 그런 코스네, 이거. 그죠? 이거 보니까 딱 그러네. 지금 구조가 이 집에서 추격자가 뛰쳐나오는데 저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야. 열렸어. 밸브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자, 이제 뭔가 나올 거예요, 아마. 뭐가 나올 거야. 밸브 돌리자. 좋아, 돌린다. 안 돌아가. 아, 선생님, 아, 펜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돌려볼게요. 할 수 없죠. 아이고, 이런. 선생님, 저도 펜만 붙들고 있던 것 같은데요. 아, 녹슬어서 그렇죠? 여기다 기름칠 좀 해야겠네. 캔에 있던 기름칠. 여기다가 이거 붙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다시 한번 돌려보자. 그러고, 자, 저장합니다잉. 돌리자. 아, 돌아갔다. 이제 다시 미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네. 누가 옵니다. 안 와? 아, 안 오면 나야 좋고. 응? 미로가 사라졌어. 왜지? 추적자 대신에 미로가 사라졌네요? 아이, 방심한 사이에 지금. 아, 됐다. 아, 무사히 물을 빼서 다행이군요. 녹슨 열쇠를 입수했다. 열쇠? 뜬금없는 열쇠? 아,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안 열리던 거 그거 여는 건가? 그런 거 같나 봅니다. 아, 여기도 물이 다 빠졌네. 열렸다. 어두컴컴하군요. 벽에 의지해서 가는 수밖에. 이런 데서는 꼭 뭐가 나오더라고.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뭐가 나오던데,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자. 자, 달리겠습니다. 어? 달리는 길이 아니네?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거? 왔다. 야, 이거 어두운 길인데 이거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 길이 이거.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렇게 시야가 좁은 데에서 추격자를 배치했을 리는 없을 거다.
개념이라면 이 좁은 곳에서 추격자를 배치하는 그런 이벤트는 안 넣었을 거야. 아마도 제발 그러길 바래야지. 이거를 이게 추적자가 있으면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잖아요. 어따 길 어렵다 이거. 여기로 가는 게 왠지 아! 그니까 맞는 거 같긴 한데 아 약간 모자라네 이거. 그렇다면 여기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 나 진짜 얘 BGM도 안 나오네요 이거. BGM도 여기선 그래. 아 나 야 이거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요? 아 됐다. 겨우 나왔어. 이쪽은 자물쇠가 걸려있지는 않네. 응? 이치쿠로. 네? 이 지하통로 이야기엔 나오지 않아. 아까 숨겨진 길도 그렇고 이렇게 빠져나올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알아채셨나요? 아 역시 선생님이네. 이 책이 그림자의 저항에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책도 그림자가 들어온 상태로 있으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저희 편을 들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림자의 방해로부터 도망칠 길을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로도 없어진 거구나. 고마운 일이죠. 자 갑시다. 그러면 오잉? 빨간 토끼? 오잉? 야 어디가? 왜? 올로 가? 또 아래로 가? 응? 뭐야 저 간판. 이대로 직진하면 파티 회장에 도착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응? 근데 가면은? 왜 토끼가 왜 저 아래로 내려갔지? 있다! 응? 왜 그래 쿠로? 제 예상으론 이야기가 끝난 회색에 즉 조용해진 파티 회장만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왜? 책의 인물들은 이야기가 끝나도 완결된 후의 세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테죠. 제 경우엔 여행 도중이었지만. 즉 원래라면 지금 상황처럼 책 이야기를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곳 사람들도 이야기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되겠네요. 아마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원래 책의 대사밖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요청하는 거 어려울 듯하네요. 그럼 내가 잡아먹힐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라는 거요? 선생님 책은 좀 더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신중하게 골랐는데 근데 이 모양이야. 어떡하냐 나. 진입하는 수밖에 없죠. 응? 파티회장에 가야죠. 왜? 지금 흐름을 보아하니 역시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건 이곳이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없게 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 책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를 몰아낼 당사 정도는 찾아낼 법한 기분이 듭니다만. 알았어. 그치만 나 교복인데. 어울리면 뭐든 상관없잖아요? 그런 문제로나? 갑시다. 뭐? 이미 여기로 들어온 이상 뭐 정상적인 뭐 그런 거는 끝났고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지 뭐. 오 대단하구만. 와 뭔가 반짝반짝하는 곳이네요. 이런 보안에 남자는 아직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네. 모처럼이니까 조금 둘러봐도 될까?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얌얌 쩝쩝. 어이구 맛있다. 아이 파티 최고야. 요리가 무척 맛있단 말이야. 그 얘기 들으셨어요? 연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아이 들었어. 정말 흉흉하다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연마을에서? 연마을에서? 백작부인은 언제 봐도 아름답네. 아뭐 어서오렴. 꽤 귀여운 손님이 오셨군요. 양이요? 백작부인인데?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요리를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좀 더 둘러보자. 아, 좀 더 둘러보자 그러네요? 뭐 요리나 바게트빵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되나 보다. 아니면은
얘들아, 위스키 한 잔. 라따뚜이라고 적힌 카드가 세워져 있다. 라따뚜이? 애니메이션에서도 라따뚜이란 거 있는데? 선생님 재밌네요? 라따뚜이라고? 가만 있자. 당근 케이크? 당근이 케이크가 될 수 있어요? 당근이? 거짓말일 거야 분명. 당근이 어떻게 케이크가 된단 말이야. 그래, 가스파초. 이 스프 엄청 차갑네요. 분명 요리사가 실수해서 차갑게 만든 거겠지? 그러겠지? 꿀절인, 토마토 꿀절인. 뭔가요 이거? 왜 레몬으로 안 한 거지? 자, 뭐 볼 거는 이제 없는 거 같아요? 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벤트가 진행이 되지? 왔습니까? 백작부인 잡아먹히는 걸까? 글쎄, 어떨까요? 어? 아무래도 잡아먹히는 건 백작부인만이 아닌 것 같군요. 세상에. 설마 이야기의 내용까지 조작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우선 지금은 도망치죠. 봐요, 이쪽으로 오는 것 같네요. 오, 알고 있어. 도망가? 그래. 오, 뭐야? 나 따라오는 거야? 아, 근데 인공지능이 별로 그렇게 딱히 좋진 않네요? 잉? 아, 올라가질 못한다고? 얘, 나 일로 와봐. 야, 그럼 나가나? 어, 이거, 어, 뭐야? 아니, 발구르기를 써, 발구르기?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뭐야? 이거 봐봐. 님, 아니 뭐 제트팩 쏘서 날라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됐다, 일로 와봐. 어이, 뭐 봐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아, 됐다. 어, 쫓아오고 있네요. 저는 숲으로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숲? 그래, 왔어. 도망가자. 서두르죠, 선생님. 아, 여기도 세이브야? 친절하시네, 다행히도. 오, 저 점프해서 와? 오, 이걸 또 점프해서 와? 아이고. 잡아먹힐 거야. 진정하세요, 선생님. 진정 못해.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응? 자, 착한 아이야. 얌전히 내 입으로 들어오렴. 언변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군요. 이쪽에서 먼저 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오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마중을 나가드리도록 하죠. 선생님? 오! 오!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어. 잘 돼서 다행이다. 오, 한 방에! 뭐, 저는 미완성이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요. 그렇구나. 얘가 소설에서 쿠로를 왠지 좀 슈퍼 히어로 뭐 그렇게 써줬나 보다. 여기서 나가면 반드시 완성할 거야. 정말이신가요? 반드시. 약속 한 겁니다. 응. 뭐, 또 뭐야? 체계 세계가 부서지는 소리 같네요. 응? 어! 하나 클리어 한 거구나! 돌아온 것 같군요. 종말이네? 왜지? 책에서 그림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대로 물리친 것 같습니다. 응? 책의 힘도 빌린 것 같네요. 책이 빛나고 있어. 이게 힘을 빌린 상태인 거야? 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따뜻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난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러고 보니 언제 빌린 거지? 그건 그림자를 물리쳐준 담내로 빌려준 거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알아냈습니다만, 그림자에게 지배당한 책의 내용은 그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군요. 그럼 책의 내용이 아닌 거구나. 확실히 여러 가지로 이상했어. 그런 거예요. 원래 책 내용이 토대가 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의 핵, 뭐 원흉이라고 하죠. 그게 안에 있는 것 같네요. 과연 그럼 이 책에서의 원흉이 모습은 남자였다. 그리고 원흉을 없앤 책은 원래 내용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분명 앞으로도 그림자를 물리치면 책의 힘을 빌려주겠죠. 앞으로 몇 번 정도 이 일을 반복하면 그림자의 힘도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네. 책의 이야기를 체험할 수 없는 건 조금 유감이지만 돌아가기 위해서니까 할 수 없지. 그 기세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 아, 다음은 저기냐? 자, 그래요. 기록 하고요? 이 책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요? 어떤 거? 돈에 미친 인간의 말로요. 대체 어떤 꼴이 되는 걸까요? 무슨 취미야 이거. 쿠로, 근데 낱말할 처지가 아닌데.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 우리 꼴을 봐.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 다른 책을 지금 뒤져봐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액자 속의 별. 이 책으로 할까? 선생님의 취향이 어떻든 내용은 바뀌었을 테고 결국 위험한 길을 건너는 꼴이 되는군요. 뭔가 또 신뢰되는 말을 하는데. 그런가요? 아, 그럼 준비가 되면 출발하도록 하죠. 알겠어. 가지 뭐. 뭐 볼 거 없죠? 갈 건가요? 가자. 그럼 출발. 액자 속의 별? 진짜 예쁘다. 별밖에 없는 것 같은 곳이네요. 여긴 어떤 이야기의 세계인가요? 여긴 하루 종일 밤이고 별을 좋아하는 소녀가 있는 세계. 그 소녀는 어떻게든 별을 갖고 싶어서 손에 넣은 기분을 맛보기에 액자를 통해 별 하늘을 보았어. 그랬더니 액자 속으로 별 하늘이 들어가 버렸어. 그 후부턴 액자를 들여다보면 별을 볼 수 있게 됐지만 하늘은 빛이 없어졌어. 그러는 동안 소녀는 점점 재미없어져서 손에 넣은 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돼. 이런 얘기로나? 이건 가질 수 없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에 대해 쓴 이야기야. 가질 수 없는 것이야말로 아름답다? 뭐라고 할까, 인간의 욕심 같은 느낌이군요. 그리고 여전히 악취미네요. 그 감상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고 보니 이 세계는 아직 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까와 똑같이 이야기가 바뀐 걸까? 아마도 그러겠죠? 일단 이번엔 그 소녀를 찾아볼까요? 딱히 떠오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번에도 쿠로와 여행이구나. 어디로 갈까? 쭉 가볼까? 네 개의 성좌? 이건 모르는 건데. 길이 아주 많네요. 샅샅이 뒤져볼까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야 이거? 북쪽 하늘을 지배하는 자 백조의 그림이 새겨진 석판이 장식되어 있다. 백조? 북쪽은 백조, 명이었던 자 전갈의 그림이 새겨진 석판이 장식되어 있다. 저, 전갈이 의사였나요? 들어본 적 없는데. 전갈이 왜 의사죠? 왜 명이지? 하늘에 십자를 내세우는 자 뱀을 가진 남자가 새겨진 석판에 장식되어 있다. 뭐야 이게? 여기는? 오리온이 두려워하는 자 짐승의 그림이 새겨진 석판이 새겨져 있다. 작은 너구리인가요? 너구리 쪽이 귀여울 것 같아. 자, 네 군데를 다 뒤져봤어요. 일단 대충 조사는 다 한 것 같은데 전부 막다른 길이었네요. 아마 또 어딘가에 길을 만드는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까? 전체적으로 설명문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뭐가 있나? 왔던 데 한번 가보자. 이상하네? 오리온, 짐승? 석판? 어? 어, 이거 왜 떼네? 아, 이거 다 떼내야 되나봐요 이거. 아,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어? 그래, 다 떼줘. 그러면 이것도 떼지겠죠? 마지막 이거를 나중에 어디다 써야 하니까 이거를 떼는 거겠죠? 자, 오케이, 다 됐다.
그럼 여기서 볼 일은 끝났다 이거야? 아래로 내려가면은? 없네. 야, 참. 아! 아, 혹시 이거 북쪽 하늘을 지배하는 자. 아, 이거를 맞는 석판에 끼워넣으라는 거, 끼워넣는 거네. 맞는 석판을 지금 이상한 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맞는 석판을 끼워넣으라는 그런 얘기네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일단 이쪽부터 보자. 오리온이 두려워하는 자? 잠깐만, 오리온이 두려워하는 자? 전갈꼬리의 끝에는 맹독에서 찔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 이거 뭐, 아, 그러니까 오리온 신화에서 전갈을 두려워한다고 했나? 내가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여기는 뭐였죠? 하늘에 십자를 내세우는 자. 십자? 아, 이거 별자리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거네, 이거. 별자리를 찾아가지고. 명이었던 자. 아, 이게 뭘까? 일단 아무거나 맞춰볼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백조 넣어보자. 지금 이거 뭐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맞춰볼게요. 북쪽 하늘을 지배하는 자. 북쪽 하늘을 지배하는 자? 뭐 여기다가 뭐 곰 붙여놓고 그러고 마지막 여기다가 나무 석판을 한번 붙여봅시다. 아무 일도 없죠? 이거는 좀 찾아봐야겠다. 이건 내가 신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찾았습니다. 일단 저 오리온이 전갈에게 물려 죽었다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전갈 자리 붙이는 건 맞고요. 북쪽 하늘을 지배하는 자, 이거 이것도 맞아요? 여기다가 무슨 뭐 곰인지 뭔지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게 맞았고, 여기 지금 명의잖아요. 명의에다가 뱀 갖다 붙이는 거래요. 이게 뱀 자리가 그 의사 그거랑 관련 있다네. 그러고 여기다 백조. 백조가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약간 길이 뭔가 떨어져 있네요. 저게 뭘까? 뭔가를 얻었다. 이거 액자 아닐까? 아, 액자의 별이잖아요? 이 이야기에 나온 액자일까요, 이게? 그럴지도 모르겠네. 신비한 액자를 입수했다. 모처럼 주었으니 이 별 하나는 받아가죠. 그걸 같은 전체를 받는다고 하는 거야, 쿠로. 농담이에요. 그보다 액자를 찾고 소녀를 못 찾는다는 예상외의 전개인데요, 이거? 그러네. 찢어져서 찾는 편이 빠를지도. 그렇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왼쪽을 찾을 테니까 선생님은... 아이, 근데 이거 찢어지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저는 왼쪽이 좋거든요. 좌파구나. 아, 알았어. 왼쪽이 좋아서 좌파구나. 자, 아, 근데 나 왼쪽 갈 거야. 선생님, 오른쪽 왼쪽 아는 거죠? 자,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밥 먹는 손이. 근데 밥 먹는 손을 오른손이라고 그러면은 왼손잡이한테는 약간 좀 그거 아니야? 약간 좀 편견 아니야, 이거?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어쨌거나 이 뒤에 얘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고 보니 액자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거? 뭐 상관없나? 혼자 가는 거 솔직히 그렇게 딱히 바람직하진 않는데 이게 왜 자꾸 떨어질까, 이거?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응? 누군가 있어. 아, 내 액자가 어디로 간 걸까? 그 별을 보기 위한 내 액자. 어이구, 머리에 지금 뭔가 상자를 쓰셨네? 액자를 찾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분명 지금 넘기면 하늘에 별을 넣어버릴 거야. 어떡하지? 이대로 넘긴다. 넘기자고 고민한다. 넘기면 게임 오버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겨보자. 저 이거 그거 당신이 주워준 거야? 아, 고마워. 이걸로 별을 볼 수 있어. 응? 됐다. 어? 별이 들어가 버렸어. 별이 들어가 버렸어. 이걸로 나만의 꽃 됐다. 데드엔드 컬렉션. 이거 뭐 게임 오버 될 거 예상하고 본 거니까 뭐 딱히 그렇게 놀랍진 않았어요, 이거. 갑시다.
쭉쭉. 그나저나 저 소녀는 머리에 상자를 뒤집어 썼네. 하얀 상자의 마법사 생각나죠? 거기도 프라이머리처럼 박스 뒤집어 쓰던데 요즘 저 이런 아이템이 유행인가봐 이게. 박스 뒤집어 쓰는 거 넘기지 않고 고민한다. 이렇게 뜻대로 되어버린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돌아가서 쿠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자, 선생님도 간 것 같고 저도 가야겠군요. 그럼 그러고 보니 선생님에게 액자를 막힌 채로 보내버렸습니다만 뭐 괜찮겠죠? 자 가자. 오, 혼자 있네? 혼자 있네? 야 그러면은 네가 가가지고 좀 말해줘. 그럼 뭐 안되네. 자 그럼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응? 잠겨있는 모양이네요. 이거 참 곤란하군요. 그렇담 어느샌가 길이 늘어나버렸네요. 왜? 아이고 왼쪽 오른쪽? 버섯? 선명한 색의 버섯이 피어있다. 저거 독버섯일걸 저거는.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다? 어? 뭐 있다. 뭐 있는데? 지금 뭐 먹어지진 않아요? 나무에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뭐를 지금 대량의 도토리가 떨어져 있다. 뭐를 지금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열쇠를. 어? 야 새 잡아. 새. 야 새 잡으면은 제가 열쇠를 떨어뜨려 줄 거야. 어디 도망가 이거? 어, 됐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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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랑 이동속도 똑같으니까. 아 그래 이래겠다. 부엉이었군요. 아 올빼미구나. 안녕하세요 올빼미씨.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저 부탁이 있는데 부디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오늘 저녁밥을 찾아준다면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아 이런. 그 정도는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겁니까? 뭐 교환 조건이네요. 좋아요 그러도록 하죠. 저녁밥? 이거 이거 먹으면 100% 죽는다 이거? 이거 100% 죽는다 이거 먹으면. 장담하는데? 그래도 줘봅시다. 마 많이 먹어라. 빨리 가라. 지금 갑니다. 아 아니구나. 주는 거 아니구나. 난 이거 당연히 주는 건 줄 알았는데. 독버섯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도토리. 자 그래 도토리? 지렁이? 지렁이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지렁이 버섯을 줄라 그랬더니만. 됐다 빨리 가라. 여기서? 아 이거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버섯 그걸. 야야 그거 광대버섯이잖아. 야 독버섯이라고. 뭘 가져오는 거야. 왜왜왜. 숲의 철학자는 버섯에 대해서도 잘 아는군요. 마 많이 먹으라. 몸에 좋은 기다 이거. 너 대충 좋았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올빼미씨라면 먹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렁이가 답이죠? 뭐 이거라면 먹어줘도. 야야야야 근데 이걸로 배가 찰 리가 없잖아. 당신의 배가 찰 만큼이란 조건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해서 배가 불러야지. 아 그래요. 하는 수 없네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라곤 했지만 더 이상 먹을 만한 건 없었어. 하는 수 없지. 일단 돌아가서 선생님과 합류해서 찾을까? 빨리 돌아가자. 빨리 갑시다. 응? 뭐가 떨어져 있네? 이건 쥐의 시체잖아. 아 이거를 줘야 되는구나 저거를. 아 그쵸 쥐의 시체라면 저 부엉이가 아 올빼미가 두둑하게 먹고도 남겠네. 아 선생님 어서오세요. 뭔가 수확은 있었습니까? 건너편에 소녀가 있었어. 그런가요? 소녀 이 액자를 찾는 것 같아. 뭐 이야기대로 별을 보려 하는 거라면 그렇겠죠. 그렇네. 그러고 보니 원흉 같아 보이는 건 못 찾았네. 원흉? 아 그렇네요. 제 쪽도 이렇다 할 것은 못 찾았는데. 그렇구나. 원흉에 도달하기 위해선 역시 이 액자에 별을 넣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으려나? 저
정말로 그럴까요? 분명 이대로 별을 넣어버리면 그림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쿠루의 추리가 맞다면 별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소녀가 원흉이라는 거야? 그런 거요. 즉 소녀가 일으키는 결말을 바꿀 무언가, 그게 그림자를 떨쳐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이야기하는 다른 것을 액자에 넣는 겁니다. 다른 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돌파구는 있을 테니까. 됐다! 다시 합류했어요? 합류했고? 이제 저 쥐를? 다시 주워 가서? 올빼미한테 갖다 주면 되겠죠? 오! 아 이거 좋네요. 이거라면 먹을 수 있을 테고 배도 부르겠죠? 야야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아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치만 지금 굳이 말하자면 저는 새를 통째로 구운 게 먹고 싶은걸요? 그럼 그건 따라오세요. 바로 알게 될 거니까. 쥐의 사체. 야, 이거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죠? 아 진짜 나을 수 없으니까 아주 그냥 이런 똥개오는 다 되네. 옛다 많이 묵어라. 올빼미씨 이건 어떻습니까? 오오오 이건 꽤 좋은 먹이로군. 그렇죠? 그럼 부탁합니다. 그 건너편 나무에 열쇠가 걸려있는데 그걸 땅으로 떨어뜨려주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군. 뭐 들어주지 뭐. 됐다. 아하 갔구나. 고마워 올빼미씨. 올빼미랑 거래한 거야? 네 꽤 큰일이었어요. 주문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열쇠. 선생님 그 열쇠 쇠창살에 쓸 수 있을 테니까 어서 가보죠. 쇠창살에 쓸 수 있다. 저기로. 응? 아 이것도 그냥 써? 열렸네요. 오! 강의 별이 비춰져 있어. 땅 위에 하늘의 강 같네. 선생님이 말하신 이 하늘의 강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지 않을까? 액자를? 아 이게 별자리를 대신 액자에 담는 게 아니라 강에 비친 걸 담는구나. 아 오 머리 좋네. 그럼 이거를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아 그렇군요. 아이 그나저나 이거 똥개 울려 이거 진짜 이거 하씨 또 여기로 돌아가야 되잖아 여기를. 아 괜찮아 운동한다고 생각해. 운동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운동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 이거 가져왔다. 가져왔어. 액자 어디 있는 거야? 이거죠? 어? 맞아 그거! 별이 들어있어? 그치만 하늘에도 별이 있어. 역시 안 되는 거였나? 대단해. 야 별 하늘이 두 개나 있잖아. 당신이 해준 거야? 뭐 그런 거려나? 이 액자는 대상물을 가둘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런 힘이. 어쨌거나 정말 고마워. 그래 맞아. 지금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응? 더 갖고 싶어. 그런 하늘로는 부족해. 그 액자로 모든 걸 갖고 싶어. 아 그림자의 영향으로 이상해져서 이건 뭐 상당히 돌아버렸는데요. 자 야 빨리 그걸 넘겨. 뭐 이대로 넘겨 뭘 할지 몰라. 도망가야 돼. 아 이런 아 나 진짜 이거 야 좀 야 좀 이거 진짜 얌전히 가면 안 되겠냐. 오 바운치. 얘 엄청 빨랐어요 이거. 어떻게 됐다 됐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오오! 어 뭐야? 아니 이렇게 빨라? 됐다. 그래. 일단 이거를 이렇게 가두는 건 맞아요? 가두는 건 맞고?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지 마! 선생님 아래로 가주세요. 아래로. 아래. 아 됐다. 어느 정도는 떨어뜨린 것 같네요. 선생님 그 액자 빌려주세요. 어? 어?
좋은 걸 알려주도록 하죠. 뭔데? 당신이 평생 컬렉션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뭐야 그게? 어떤 거야? 알려줘. 간단해요. 이 액자를 보고 있으세요. 액자? 별밖에 안 보여. 그렇죠? 자기 자신만은 어떻게 해도 손에 넣을 수 없잖아요. 별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제대로 운명을 따르지 않으면. 운명? 또! 과연 이건 그림자가 만들어낸 세계가 부서지는 소리였던 거군요. 됐다! 미션 석세스다! 돌아온 건가? 그런 것 같네요. 다행이다. 책이 빛나고 있어. 제대로 떨쳐낸 것 같군요. 이대로 다음에도 열심히 해봅시다. 아우, 믿음직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눈 하나 당황하지 않고 저걸 처리해줄 수가 있지? 야, 그러고 보니까 얘가 소설을 참 잘 썼네. 소설을 이렇게 믿음직한 주인공으로 썼으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새삼스럽지만 역시 대단하네. 정말 소설에서 나온 거라니. 저 역시도 선생님한테서 태어난 거라니 아직도 못 믿겠어요. 무슨 뜻이야 그거? 글쎄, 어떤 의미일까요? 나 까는 건가? 자, 들어가 볼까? 구름을 먹는 상어. 이 책으로 할까? 뭘까요? 제목부터 안 좋은 예감밖에 들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 걔네가 정말 아름다울 거야. 상어인데 아름다울까? 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괜찮겠죠? 준비가 다 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그럼 갈까요? 가자. 자, 여긴 어떤 이야기를 가진 세계인가요? 여긴 구름을 먹는 상어가 있는 세계. 그 상어는 하늘에 살아서 항상 구름을 먹는데 어느 청년이 그걸 보고 자기도 구름을 먹고 싶어진 거야. 그래? 솜사탕처럼? 그래서 상어에게 부탁해서 구름을 먹어보았지. 그러자 그 청년은 순식간에 물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증발한 청년은 구름이 되고 그걸 다시 상어가 먹는다. 야, 되게 끔찍한 얘기잖아 이거. 이런 이야기로 나? 이건 몰라도 된다는 것에 대해 쓴 이야기야. 응? 선생님, 역시 이런 취임이셨군요. 어디가? 야, 평범한 게 재밌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구제불능이군요. 뭐 괜찮겠지. 자, 그럼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이야기에 나오는 청년이라도 찾아볼까? 청년을 만나면 상어도 만나겠지 뭐. 그렇네요. 다른 방법도 없고. 가보죠. 아까도 소녀를 만날 때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소녀를 찾아보자 했는데 이번에도 청년을 먼저 찾는구나. 잉? 닫혀있네. 여기는? 응? 너냐? 너냐 너? 없네. 이거 진짜 머리에 못 쓰는 게 유행이네 확실히. 저 혹시 상어를 찾고 계시나요? 아, 그런데 너희도? 뭐 그런 셈이죠. 보이질 않아. 오늘 그 상어에게 용건이 있는데 혹시 찾게 되면 내게 알려주지 않겠나? 상어랑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렇네요. 뭐 이런 일도 있죠 뭐. 그럼 어쩌죠? 이들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 테고 상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자. 야, 이거 뭐. 야, 너 웃기게 생겼어. 너 됐다. 그렇다면 상어는 오른쪽에 있지 않을까? 아이고, BGM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불안하게 시리? 여기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 하늘 수 없나? 여기로 갈 건가요? 갈 거야. 출발. 아, 어둡다. 그치만 터널이니까 직진하면 되겠지. 눈도 익숙해졌고. 구름? 또 이상하게 조용하네.
야, 뭔가 저기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이 폐터널 이야기 속에서 유명한 유령 터널이야. 왜 그걸 더 빨리 말하지 않은 거죠?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게다가 그렇게 무서워할지 몰랐으니까. 야, 근데 왜 자꾸 들어... 나 왜 자꾸 들어가니?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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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원래 저렇게 당당하게 나타나지 않을 텐데. 미안하다니까. 오잉? 선생님,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어려울 것 같은데. 할 수 없네요. 그럼 제가 조사하고 올 테니까 선생님은 거기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심심하네. 어, 얘로 조작을 하네요? 쿠로로 조작할 줄 알았더니만 얘로 조작을 하네? 심심하다고? 딱히 할 건 없는데? 이상하네? 심심하니까 밑을 봐보자. 밟으면 떨어질 자신이 있다. 밟으면 떨어질 자신이 있다? 밟으면 그대로 쭉 그냥 아래로 그냥. 응? 터널 안에 뭔가가 떨어져 있어. 아하, 열쇠? 가져가도 될까? 오잉? 큰일 났다. 필요 없는 열쇠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죠? 아, 이 열쇠야 설마? 아, 아니구나.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조금 기분이 그렇네요. 당장 있죠? 루프톨.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토! 오잉? 역시 도둑이었습니까? 왜? 야! 나가? 아! 아이고, 뭐 밀어가지고 뭐 해야되나 보네 이거? 아이고, 밀어가지고 뭐 해야되나 보네요? 데드엔드 천벌이래, 천벌. 뭘 가져가서 내가 뭘.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 여기로 올라가는 거네. 여기로. 이거 참 위험했네요. 자, 그래, 이건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모양인데. 아, 아까 걔가 가지고 간 그 열쇠를 말하는 것 같다. 톱! 톱질하세! 쓱싹쓱싹. 됐다. 여기도 그러고 보니까 나무로 뭔가 막혔었거든요? 톱! 됐다. 과연 여기로 이어져 있었던 거군요. 그러고 보니 선생님이 그 틈을 넘지 못하면 또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건가? 아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틈을 건널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리로 갈 수도 있잖아. 응? 여기를 들어가길 엄청 싫어하는구나. 엄청 싫어하는구만. 자, 근데 없죠? 제가 터널로 갔으니까? 한번 더 들어가 볼까? 오마야. 끝없이 암흑이 계속되고 있다. 끝이 없다는 건가요? 톱으로! 아이, 한 번 더 쓸 줄 알았더니 그거 안 되네? 야, 톱으로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안 되네. 아하, 이거. 아, 그래. 자, 톱으로 이거 되잖아. 안 되나? 그러면 잠깐만, 이거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이걸 걸쳐놓으면 건널 수 있을 것 같네요. 디딤판, 이거를 걸쳐놓으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파트에서 녹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때 여기 다리 놓으려다가 이제 여기서 관뒀던 것 같은데? 그래. 됐다, 이제 건너가 보자. 응? 방금 돌아왔습니다. 아, 쿠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뭐냐니. 잎이 세 개밖에 없어서. 선생님, 건너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같이 조사하러 가죠. 응. 동굴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동굴로 뭐 열쇠 가져갔는데? 이제 여기 문이 잠겼으니까 이제 열쇠가 필요하다는 걸알 거예요, 이제 애들이. 열쇠인가? 무슨 일이죠?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 동굴 들어가서 열쇠를 가져와야 될것 같아. 그래. 아. 괜찮니? 네네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뭐 어차피 뭐 일로 가야겠지 뭐. 아유, 모르겠다. 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갈게요. 가자. 응? 바뀌었네? 부세 또 바뀌었네, 뭐가? 터널 모양이 이상하네? 아까 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죠? 응? 아하! 떨어뜨렸구나. 다행이다. 열쇠를 입수했다. 그치? 도망가야 될 거야, 이제. 야야, 저기서 나오냐? 아, 나 뒤로 돌아가서 도망갈 저기로 갈라고 그랬지. 아, 나 진짜 왜 거기서 나올 줄이야? 그러면 자, 잠깐만. 여기 열쇠 앞에서 여기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자, 그래. 그러고 앞으로 가볼까요? 저 위에서 나왔으니까? 어허,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아이고, 좀더 빨리 도망쳐야겠네요, 이거? 나 이거 무조건 엄청 빨리 도망치거든요? 됐다. 이게, 아까랑 지금이랑 뭔 차이인 거야, 이거? 됐다. 일로 가보죠. 일로 가보죠. 열쇠를 따고, 아, 이거는 또 그냥 말 걸어서 쓰는 거구만. 이게, 이래도 안 열렸으면 저 정말, 대체 뭘할 셈이었던 거지? 오, 오, 상어다! 상어가 있어! 대단하다. 정말로 날고 있네요. 악취미라고 말한 주제에. 찾았으니까 그 청년한테 알려주러 갈까? 그럴까요? 상어가 나를 혹시 쫓아온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아직. 소년이 구름이 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소년이 구름이 되고 싶었는데 그 구름이 결국엔 상어한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그죠? 이대로 소년한테 말을 걸면 될까? 오! 아, 있었군. 그럼 지금 바로 가지 뭐. 이봐 상어, 거기 너 내게 구름을 나눠주지 않겠어? 응, 멈췄다. 이런. 무시하네? 아닌가? 응? 청년은 상어에게 구름을 받았다. 이게 저 구름인가? 야, 한번 먹어보자. 잠깐. 뭐 어찌됐든 먹었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이야, 와, 맛있다.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이거? 응? 자, 좋은 수확이었으니 남은 건이 구름을. 응? 설마 이번 원흉은 이 세계의 구조를 망가뜨리는 저 청년이군요. 저 청년이 구름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하잖아요.
확실히 원인이겠죠. 할 수밖에 없겠어. 근데 뭔가 방법이라도 있나요? 저 청년이 구름이 되지 않는다는 건 상호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 즉 구름이 되지 않아도 상호에게 먹히면 해결될 거야. 즉 결말대로 상어 입에 저 청년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쳐넣으면 된다는 거지. 좋네요 선생님. 하죠. 운명을 거스르는 자에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동화책의 소설책 속에 주인공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이 쓰여진 대로 가지 않으면은 얘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오잉? 어? 야! 아니 당연히 여기 있을 줄 알고 여기 왔더니만 없네요? 야 상호야, 저 상호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근데 아, 야 여기에 말을 걸어야 돼? 내가 아까 거기 서 있던 거? 저기 그 구름 좀 나눠주세요. 옜다, 구름을 입수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 청년에게 구름을 동염해서 상어를 유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을 찾자. 묶을 것도 필요하고요. 묶을 게 필요하다. 하필이면 이 셀에 서 있어야 이벤트가 되네요. 묶을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집에 들어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안되네.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건 안되네요. 그렇다면 묶을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야 여기 좀 들어가서 구하면 안되니? 그것도 안되는군요. 아 묶을 게 뭔가 했더니 아이고 이거 말하는 거네. 이거 이 밧줄 쓸 수 있을 것 같다. 저 좋은 거 있는데. 톡?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밧줄을 입수했다. 아 이거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청년에게 말을 걸면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저 이거 드릴게요. 응? 어이 괜찮은가? 마치 저 구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야. 저걸 팔면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아. 아 이건 연구재료로서 감사해봤지. 이것도 모르는 게 나았을 이야기였네요. 그렇네. 구름은 가벼워서 손을 놓으면 금방 날아가 보여요. 이 밧줄과 구름과 몸을 묶어드릴 테니까 잠시 가만히 계세요.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집으로 돌아갈까? 상호! 뭐야?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너 설마 나를 먹으려 하는 거야? 어? 지 얘기를 안 풀리잖아! 너희들! 나를 속였구나! 아, 야, 저 사람 이쪽으로 온다. 휘말리게 할 셈이군요. 따라잡히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도망가자. 또 도망가. 그래. 도망가는 거는 내 전문이지. 자. 야야야, 뭐야 이게? 아. 아, 비켜! 아, 엔딩이 있군요 이게. 엔딩이 있군요 이게. 아니 야 저거 막히는 거는 일단 저거 빠져봐야 하는 거잖아 저거 일단. 그죠? 그지? 됐다. 아 근데 짧게 도망치네 근데. 오지마! 야 오지마! 위험했다. 그래도 조금 미안하네. 먼저 먹히나 나중에 먹히나의 차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신경 쓸 일은 무엇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의 운명인 겁니다. 또 운명. 쿠로는 이야기 속에 사니까 그게 보통이겠지만 난 이런 운명 중심의 생각은 싫어. 어째서죠? 그럼 우리가 그림자를 정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뭐야? 있지 쿠로. 지금 쿠로는 책 속에 있을 때와는 달라. 왜냐면 지금의 쿠로는 자기 의사로 미래를 열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발상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응? 돌아온 것 같군요. 힘들었어. 응? 방이 꽤 밝아졌는데요? 진짜다! 선생님의 책 고르기도 다음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림자의 힘이 꽤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꽤 재밌었는데. 재밌었다고? 사경을 오가는 판국에? 저는 이런 곳에서 그림자의 동료가 되는 건 딱 질색인데요. 딱히 계속 있고 싶다고는 안 했어. 그렇죠? 그럼 다음 책 한번 찾아볼까요? 그치만 여기서 나가면 쿠로와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합니다. 책을 찾아보자. 다음 책. 쿠로는 어떤 책이 좋아? 어떤 책이라고 물으셔도 지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이거 같은데요? 아, 보세요. 이 응징을... 멋지네요. 지옥도다. 지옥도라는 책이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잿빛의 거베라? 뭐지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그런가요? 그럼 준비가 다 되면 출발하도록 하죠. 가자! 딱히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응? 그렇게는 안 된다. 아까 걔잖아! 처음에 봤던 걔, 어? 아직도 그런 힘이 남아있었군요. 그림자? 지금 내 힘으로는 이거... 선생님, 저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먼저 가줄래요? 선생님이라면 혼자서라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가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탈출 같은 거 불가능하니까요. 게다가 저도 이대로라면 그림자에 삼켜질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럼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가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쓴 소설만 타거나 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니까. 게다가 이렇게 그림자가 나왔다는 건 아마 그 한 권으로 이 세계는 붕괴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아닌가요? 똥줄이 탄다는 거구나. 이 그림자가 이게 다 이 세계가 무너질까봐. 금방 다녀올게. 뭐 제가 사라지면 소설도 사라져버리지만. 자, 어서 우리에게 삼켜져라. 이것도 너를 끌어들이기에 만든 세계다. 성가시기하기는 일방적인 호의는 곤란하군요. 안개다. 소설이 괜찮으면 자기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거 정말일까? 고민해봤자 소용없어. 빨리 책을 개방해서 쿠로를 구해야 돼. 여기는 분명 꽃의 마을 이야기. 다양한 머리색을 가진 사람들 중 그녀만이 회색머리였어. 주변에서 드물다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선명한 색을 가진 모두가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페인트공이었어. 페인트공은 어느 것이건 금세 덧칠할 수 있었지. 그녀는 페인트공에게 색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소원대로 선명한 색이 되었지만 그날부터 아무도 그녀인 걸 알아봐주지 않게 되었던가.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잃어버렸어. 이건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쓴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엔 페인트가 지워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가자. 먼저 그녀부터 찾아볼까? 꽃의 마을. 자, 저장. 이제부터 혼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턴. 잉? 뭐야? 뭐야 이거? 여기 길을... 잉? 있다! 아직 페인트공을 만나지 않은 걸까? 응? 만났다. 저기! 왜 그러시죠? 저 다른 색이 되고 싶어요. 더 칠해주실 수 없을까요? 에? 아, 그런 거였나요? 뭐 그런 거라면 사용하지 않고. 아,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아, 됐습니다. 우와, 어쩌면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으로 칠해주실 수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엔 분명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거야. 신경 쓰니까 그녀가 간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페인트 공원? 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갑시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응? 못 들어가네요. 이거 전부 다 빨간색이네? 역시 이야기가 바뀌었어. 여기서 그녀를 찾는 거 힘든데다
그녀가 원흉인 것 같지도 않았어. 이 참사는 그러면 페인트공의 짓인가? 페인트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마을 밖에 있었지? 마을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로 가 있나? 아, 이제 바뀌는구나 여기가. 그렇군요. 저기 모두 빨간색이 된 건 당신이 한 짓인가요? 아, 네. 에이, 접니다만 그 죄송합니다. 지금은 페인트가 떨어져서 당신 목이 없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곧 당신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릴 테니까요. 응? 뭐야 이거? 야, 야! 나 죽이... 사이코 다 됐네? 어딘가에서 따돌려야 돼! 여기? 일단 여기 숨자. 어디 있는 건가요? 곤란하네. 잘 숨어야 돼. 잘 숨어야 된다? 응? 아! 이게 걸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 아 그래! 이게 일직선 시야에 걸리지 않으면 되네. 자, 잠시만 가만히 있어주세요. 금방 끝나니까. 푸슉! 칼침을 낚아요, 저 틀림없이? 자, 그러면은 시야의 일직선에 걸리지 않게 잘 피해봅시다, 그러면. 시작이야? 없군. 에헤이! 에헤이! 이거 이동 패턴을 잘 알아봐야겠네, 이거. 자, 보세요. 일단 여봐. 없군. 일로 가. 그래, 없어. 없다고 짜샤. 이런 이런. 어디 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없군요. 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위험했어. 페인트가 없는데 빨갛게 한다니. 내 피로? 뭔가 빨간 걸 두르고 있으면 잠시 동안 들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마을로 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도중에 페인트공을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약간 좀 미친 저 페인트공을 피해서 마을로 가는 게 목적인가 보네요. 출발. 어? 의외로 아무도 없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요, 의외로. 오, 다행이네. 다 같은 색이다. 난감하네. 난 원래 빨간데. 빨간데 붉은 꽃. 아, 얘는 안 칠해도 됐던 건가, 원래? 그냥 이사 갈까? 가만히 있어도 빨간데 빨간 옷이라니 말도 안 돼.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아, 받아줄래? 꼴보기도 싫어. 줄게. 아하. 이걸 입으면 아, 이제 빨개졌다. 이제 어떡하지? 페인트공은 분명 원인이겠지. 그치만 어떻게 해야 페인트공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회색의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이야기대로 그녀의 페인트를 지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걸? 모두 빨갛지만 열심히 그녀를 찾아보자. 모두 빨갛지만 찾아보자고? 또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아닐 거잖아요. 어디가 쓸까? 이게 전부 다 그냥 빨간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나? 아니네요.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 어? 여기도 못 들어가네? 와이, 그녀를 찾자. 아, 여기서 뭔가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아, 왼쪽 오른쪽도 갈 수 있군요. 자, 비켜봐. 이제 그건 내 거라고. 왜 맘대로 가지고 나온 거야 그거. 야, 상관없잖아. 응? 저기 무슨 일인가요? 들어볼래? 그 얘가 내 지갑을 어딘가에 놓고 와버렸어. 아유,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글쎄, 그걸 그럼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라니까. 야이씨, 진짜 말다툼이 끝날 때까지 비켜줄 것 같지 않아. 하는 수 없지. 지갑을 찾아보는 수밖에. 옆으로. 아, 못 가네 이거. 좀 지나갑시다. 좀 지나갑시다. 이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 여기로 가야지. 응? 준비 중? 어? 어, 못 가네 여기는 더 이상? 잠깐만, 이쪽으로? 아, 새길 있군요. 여기에?
쓰레기 봉투가 있다. 쓰레기 봉투. 응?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를 뚫어놓은 것 같은데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위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혹시 지갑 준 거... 그러고 보니 마을꽃은 벌써 봤으려나? 여기저기 장식되어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딱 하나 다른 색이 섞여있어.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야. 응? 이 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색깔이 있다고요? 저거 무슨 힌트인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그 기모노. 아, 네 감사합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대요. 이게 다 빨간데. 저게 힌트인 것 같은데. 아, 이건가? 이 꽃만 색이 달라. 꽃 사이에 뭔가 있어. 열쇠. 열쇠. 아, 이거 이건가 보다. 화분에서 나온 열쇠. 이게 아니네? 아, 저 위쪽에? 저 위쪽 문인가 보다. 저 위쪽 문. 이거. 그러네. 저기에 뭐가 있네요? 아, 여기에 지갑 두고 왔구나. 그분들한테 가져가자. 여기도 문이 있어요? 잠겨있어가지고 뭐... 아, 잠겨있다는 그런 소리도 안 나오는군요. 잠겨있으면 원래 약간... 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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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갑을 뺏겼어! 쫓아가야 돼! 너! 너 예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쟤? 하! 야, 여기 숨었지? 그치, 여기 있지. 있다. 쿠루가 있었으면 대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고민해 볼 수밖에. 지갑보다 매력적인 걸 찾자. 필통 안에 뭐 없나? 매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얘다. 야, 지우개. 이거랑 그 지갑 교환하지 않을래? 싫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갑을 가져갔는데 지갑이랑 맞는 쿼터칼? 야, 쿼터칼 주면 이거 나 왠지 나한테 공격할 것 같다. 풀. 야, 풀 어때? 풀. 아이, 안 돼? 아이, 참 진짜. 아이, 까마귀 씨, 이거 취향이 이거구만. 쿼터칼. 야, 얘다, 칼 줄게. 응? 아, 취향이 이건가 보다. 역시 까마귀는 빛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저거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 같은데 왠지. 지갑을 찾아줬습니다. 돌려주면 되는 거겠죠? 저기요, 당신들 지갑 찾아왔으니까. 야, 이제 비켜 이제. 아, 그래. 아, 저 이 지갑인가요? 응? 어이, 맞아, 그거야. 얘가 잃어버린 지갑. 어휴, 다행이네. 자, 당신도 빨리 말하라고. 고맙다고 빨리 말해. 아이, 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마터 우리 둘이 싸울 뻔했잖아. 여기 있네. 저기, 어, 뭔가 용건이라도 있으신가요? 당신 원래 회색 아닌가요? 어, 맞아. 당신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모두 구분이 안 되니까 나 이상해질 것 같았어. 괜찮아요. 그, 저는 잘 알아요. 페인트를 지워낼 방법이 있는데. 그거 진짜예요? 하지만 지금은 잭이 없어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고마워요. 부탁할게요. 쿠로를 위해서라도 힘내야 돼. 쿠로, 그림자에 삼켜지진 않았겠지? 응? 너도 끈질기군. 어서 우리야 같은 모습이 되면 좋을 것을. 그런 말을 해도 되기 싫은 건 되기 싫으니까 곤란합니다. 이 녀석, 억지 부리지 마라! 어, 관이다. 아, 이건 꽤 귀찮군요.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그렇다. 이걸로 너도 곧 우리와 같아질 거다. 뭐, 그를 위한 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 너도 기쁘겠지? 아, 이래서 쿠로의 관이구나. 지금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다. 이대로 그림자에 삼켜지는 것도 시간 문제. 여기까지인가? 저, 운명은 거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반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선생님?
분명 페인트를 지우는데 썼던 건 메밀꽃 비누. 가게에 팔지 않으려나? 가게가 아까 닫혀있다고 했었는데 이 시점 되면은 이제 열려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응? 인기척이 전혀 없는데? 외출 중인가? 난감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위쪽에 저 가게하고 관련된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어울리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 여기 있나? 야야야야 여기 중에 있지 않니? 어머 무슨 일이야? 얼굴 찌푸리고? 뭐? 가게가 준비 중이었다고? 아! 항상 그래. 그 가게는 개접이 늦어. 가게 안에서 계속 자고 있다던데. 그러면 잠을 깨워야 되나? 꼭 가야 한다고? 아이 그렇네. 게으른 뱅이니까 조심성도 없을 것 같지 않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나 혹시? 여기 뒤에 뭔가 새끼를 같은 거 있는데 여기 문을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열어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 여기에 숨겨놨구나 열쇠를. 흔해 빠진 방법이네. 이게 열쇠 귀찮아가지고 문 근처에다 숨겨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솔직히 나 저러는 거 별로 비추천하는데. 여보세요. 야 이 자식아. 누구 가게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죄송해요. 지금 당장 열게요. 내가 또 뭔 정신이야 이거. 죄송해요. 개점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메밀꽃 비누 있나요? 메밀꽃 비누요? 그 재료가 부족해서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료? 재료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그 재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게를 봐야 해서. 재료는 그 메밀꽃입니다. 마을 변두리에 있는 숲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변두리에 있는 여기서 구할 수 있다. 그래. 메밀꽃? 이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거. 그래 그럼 여기 있겠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아직도 찾고 있어. 다가가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아유 여기서? 막다른 길이네. 응? 수선화, 코스모스. 이건? 해바라기? 이거는? 페랭이. 뭐지? 전체적으로 이상한 것 같은데? 설마 간판에 뽑아가지고 이거 배열하는 거야. 나 미치겠네. 이거 간판에 뽑아가지고 그때 그거 그 별자리 맞춘 것처럼 올바른 곳에 배열하는 거잖아요.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진짜. 찾아볼게요 이거 네이버 검색에서. 여기다가는 겨울, 여기다가는 가을, 여기다가는 여름, 여기다가는 봄. 이게 맞을 거야. 뭔가 바뀐 거 없을까? 됐다. 된 거 같다. 이벤트가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길이 생겼다. 길이 생겼어. 길이. 메밀꽃 여기 있구나. 이 꽃인가? 찾았으니까 가게로 돌아가자. 그 페인트공한테 안 들키면 좋을 텐데. 어째 내 불안한 예감. 이 근처에서 여자애를 보지 못했나요? 내가 빨간 옷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구나.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런가요? 근데 당신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잘못 보신 게 아닐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멍청한 놈이네요! 하하!
옷 바꿔 입었다고 이거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아이고 기가 막히네. 아 그래요, 이 꽃이에요. 바로 작업할 테니 완성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됐다. 이게 메밀 꽃비누입니다. 아 돈은 필요 없어요. 답례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그냥 드릴게요. 아 그래? 고마워요. 땡큐 베리머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밀 꽃비누로 이제 얘를 슥싹슥싹 문질러주면 되겠지. 자 여기 가져왔어요. 기다리셨죠? 이걸로 분명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걸로 지울 수 있는 거군요. 그럼 바로 됐다. 색이 지워졌어. 이제 자신의 장점을 잃지 말아주세요. 고마워요. 다른 사람도 저기 응? 보답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당신과 닮은 꽃이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희소풀 꽃다발. 받아도 되는 건가요? 고마워요. 역시 잘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아까 그 여자아이 아닙니까? 어? 당신 색을 지운 겁니까 지금? 네. 왜? 나 깨달았어. 응? 덧칠해봤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겉모습을 바꿔도 내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어. 어? 페인트 공이 사라진다. 아! 사라졌어. 어째서? 세계가 알고 있나요? 그 희소풀의 꽃말. 네? 희소풀의 꽃말. 그건 뭐야? 아니 그거 말해주지 그거. 어 그림자. 아 힘이 없어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건가? 그렇다면 이 세계도 잠깐. 역시 쿠루는 그 관에 갇혔었는데? 설마 거짓말이지? 뭐하는 거야? 부탁이야. 눈을 떠. 나 책을 개방하고 왔어. 쿠루? 이 관 그림자로 되어 있어. 근데 왜 사라지지 않는 거지? 이것 때문에 쿠루가 인화하지 않는 건가? 그래 그렇지. 뭐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이 세계가 무너져도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이것은 운명. 원래 목적대로 이 녀석은 데려가겠다. 그럼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법. 잠깐 이 책. 어? 이거 올라가지네요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 이젠 여긴 돌아왔어. 쿠루는 사라졌다. 없어. 아 인간계니까. 소설. 소설이 없어. 쿠루가 사라지면 소설이 사라져버리는구나. 정말 바보야. 쿠루 거짓말쟁이. 쿠루와의 약속 지금부터라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이 체험을 담은 새 이야기를 썼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완전하지 않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든다. 다른 랜딩이 있다는 MC군요. 암시군요. MC랜다.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데드엔드야 이게? 아 저기서 뭘 해야 되는데 즉 쿠루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는지를 그걸 잘 모르겠네. 그나저나 저도 데드엔드네요. 아이템 이게 있었어. 그녀가 말하기에 희소풀의 꽃말은 정화인 듯하다. 아 이거 그치. 그 여자한테 꽃을 받지 않았으면. 그거 알아? 희소풀의 꽃말은 정화라는 거. 됐다. 감히 그런 걸 가져오다니. 사라졌다. 잘 간마 자식아. 아 관이 선생님. 아 이상하네요. 분명 관 속에 있었는데. 있었지.
깜짝 놀랐다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줄 알았어.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쿠로, 이 꽃 선생님 치고는 꽤 좋은 취향 아닌가요? 뭐야 그게. 돌아왔다. 어? 오른쪽 상단에 검은 머리. 오, 있네. 쿠로. 응? 여기 원래 세계로 돌아온 거야. 원래 세계. 잠깐, 근데 왜 얘가, 그치, 왜 나와 있어? 제가 이야기 밖에 나와 있는데 원래 세계라고요? 정말 소설로 돌아가지 않았네. 거짓말이야. 그런 쿠로 선생님, 선생님은 이곳으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반드시 쿠로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생각했을걸? 그런가요? 그게 원인이군요. 무슨 일이야 쿠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아까까지 있던 그 세계는 미완성의 세계라는 거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 즉, 선생님의 그 강한 마음도 구체화할 수 있는 모호한 세계였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그럼 내가 데려와 보였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야기 밖으로 나왔다는 건 이 세계에 어울리는 물질로 바뀌었다는 것. 즉, 이 인간이다 이제. 선생님, 선생님 정말 창조주였군요. 그런 일이. 정말 너 살아있는 거구나. 선생님, 저 인간계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책에 나오지 않았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지 않을래요? 물론이야. 이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나는 다시 소설을 이어서 쓰기 시작했다. 다양한 전개로 생각했지만 이 얘기를 넣는 게 가장 좋겠지. 그리고 이걸 계기로 나는 소설가가 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 아, 끝났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쿠로의 관이었습니다. 아, 이 게임 짧은 게임이었는데 스토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 이게 이제 그 첨부된 파일, 제가 그 처음에 또 말했듯이 첨부된 파일 읽어보니까 이 게임의 스핀오프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참 이 설정 재밌다. 이 설정 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에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 그 추격전에서 그 뭐냐, 그 점프하는 늑대? 점프백 쓰는 늑대 그거 좀 따돌리기가 좀 어려웠어. 그게 좀 어려웠어. 재밌었습니다. 재미는 있었어요. 그게 끝났군요. 뭐 뒷이야기 있나 혹시? 그보다 정말 악취미군요. 제목이 쿠로의 관이라니. 이상해? 뭐 내용은 저희가 체험한 얘기니까 이걸로 괜찮지만. 그렇지? 소설의 세계관에 맞게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림자에 대해 써줘서 고마워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선생님. 응? 트렌드, 이제부턴 둘이서. 쿠로의 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실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